어쨌건 저희가 조 1위로 올라갔고 승리를 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좀 더 득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건 조 1위로 저희가 순탄하게 16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뭐 경기 전에 뭐 감독님이 피해가 났으면 나면 이제 뭐 저한테 차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건 뭐 경기 때문에도 차고 싶었을 텐데 양보해 준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선제골이기도 했고 뭐 저희 팀이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득점이었던 것 같아서 뭐 기회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뭐 다음 경기를 보기보다는 일단 오는 경기 뭐 16강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긴 다음에 그 다음 8강을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다가오는 경기마다 계속해서 준비를 잘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팀의 중심적인 선수다 보니까 상대가 쏠리는 건 당연한 거고 우메이가 들어옴으로써 좀 더 뭐 공격 쪽에서 플레이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어쨌건 뭐 공격 쪽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. 분위기적으로 우메이도 돌아왔고 저희가 완전체로 이제 또 16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상자들도 다 돌아올 수도 있고 완전체로 준비하면 아무래도 뭐 예선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아요. 뭐 지금 세 경기 동안 두 골 넣긴 했는데 뭐 더 많은 찬스가 있을 때 득점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16강 올라갈 때부터 이제 더 많은 골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응원 마지막으로 일단 뭐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저희가 16강 결승까지 가는 길목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